혹시 모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마구마구 데이터에 입각한 우주의 흐름 이론에 따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글을 쓰잖아요? 네. 개쌍욕을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았다가 마구마구에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부산을 초이스해서 이말년을 박살내겠다. 혼내주겠다. 저는 키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2020 플레이를 통해서 최종 우승팀이 결정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지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 침착맨.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시작됩니다. 오, 날이 좋은데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니까? 아! 타이밍! 아싸!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니 마구마구 잘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멍때리고 있는데요, 이말로 작가님께서. 아우! 볼이다! 이건 치면 안 돼! 이것도 볼이다! 치면 안 돼! 이것도 볼! 걸어가세요. 와! 제가 말년 작가님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느린 거. 느린 거.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잡아! 네트워크가 상태가 불안정해요. 재연결 중입니다. 인정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숙련 조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원래 마구마구에 있는 파워 스윙, 뭐 그냥 스윙, 뭐 이제 게스 히팅을 좀 할 수 있는. 저는 그대로 가는 걸로. 네. 10회초네요. 네. 네. 옵니다, 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야, 커브 좋다. 커브. 아 낙차가 장난이 아니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대로 쳤죠. 오. 포심. 와, 단골집 바뀌었어, 단골집. 아이고, 공 좋다. 와, 말도 안 돼. 아, 역시 우리 선수들 좋아요. 단골집 바꿨어, 단골집 바뀌었어. 와! 와, 나 돌 것 같아. 아 재밌다. 기자님께서 완전 적응하셨네. 드스스스스 달려라. 잡힌다. 아웃. 승우야 우야겠노. 쳤고요. 갔다. 점프로. 점프로 잡아. 오이. 이크. 에크. 야 이 스피드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스프리터. 와. 야 안 되시네요. 네. 쳤고요. 쳤어. 내려갑니다. 오, 네, 내려갔어. 2루까지 세이프. 이야. 올스타 선수가 쳤네요, 그럼. 조용해야겠다. 자, 조작과 굉장히 다르게 지금 공이. 호잉! 오! 야하, 펀트 실패. 네, 실패했습니다. 좀 이제 감을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낙차 큰 캐아보. 말수가 갑자기 없어졌어. 펀트! 펀트! 자, 수비 못한다! 아이고! 아, 교체. 1루 주자만 교체됐죠? 자, 낙차큰 캬브! 낙차큰 캬브! 아! 그리고. 아, 열받아. 몸쪽! 어! 띠용용용용용. 에이! 파울인. 오 나다운 나다운. 어이구, 나다운. 아니, 자 공이 뒤로 빠졌어요. 영문을 모른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캬브. 예. 캬브 약하시네요. 네. 기자님. 이말년은 영문을 모른다. 몸. 이번엔 칠 거야. 몸 캬브. 뿌뚜. 캬브. 뿌뚜. 춤추는 뿌뚜. 아 저는 주자 두 명 내보낸 것에 만족합니다. 저는 지친 투수로 이길 겁니다. 아 혹사 하나요? 네. 벌투인가요? 네. 투 스트라이크. 치고 달려라. 빠르다. 도루까지. 허. 아 삼루. 아웃. 이루입니다 이루. 뭐죠? 번트. 대놓고 번트. 또. 대놓고 번트. 왜 안 가?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안 가냐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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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어 저 안 눌렀는데 왜 이상하다 왜 갔지? 아 진짜 홈 들어왔어요. 번팅 취약하시네요. 아. 어?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자님. 멘탈 잡으세요. 아 이거 귀를 막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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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가님. 아, 저 귀마개 좀 주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원하시는 선수로 등판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선수, 아, 네, 양현 선수. 양현 선수. 네. 이게 기자님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안 먹혀, 딜이. 아, 제가 게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게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냉혹한데. 그 딜이 나한테 먹혀, 내가 먹어. 양현 라이징 패스트볼! 아, 욕 나. 양현 몸쪽 라이징 패스트볼! 간다! 양현 싱커! 호잇! 아우! 캬브지 진짜 캬브. 캬브? 네, 캬브. 자, 구름이죠? 구름이면 오주원. 계속해서. 구름 속성이 붙으면은 아~ 같은 날씨로 하면은 네. 보너스가 있어요. 아~ 오주원 선수. 더럽게 하죠. 자. 능력치가 상승했어요. 슬로우 캬브. 오! 아. 아우. 아, 맞췄는데. 캬브만 아~ 던지시죠? 알겠습니다. 가운데다. 네. 가운데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네. 간다! 바꾸고요. 바꾸고요. 아, 왜 또 바꿔요? 아, 아웃카운터 아. 하나씩 해가지고 홀드 먹여야 아, 돼. 아, 진짜 더럽게 하네. 네. 와.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네. 아. 끝나고 현피하시죠. 네, 저도. 교체했고요. 그리고 지금 선수가 아, 김현수다. 김현수 선수라서. 김현수다. 제가 이게... 주자 없는데 끝내기 홈런을 쳐볼게요.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원래 마구마구에서는 윈드밀을 돕니다. 막 이렇게. 네, 굿게임. 아, 네. 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자,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머나, 너무 부끄럽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침착맨님과 김영준님께서 네, 팀을 꾸려서 싸우셨는데요. 침착맨 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게 실력으로 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트래시 토크에 졌다. 아. 네, 두산이 진 게 아니라 아. 네, 김영준이 졌다. 아.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성을 중시해서 약간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야구 게임은 잘 안 했었어요. 아. 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마구마구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오해하시는 게 이 네. 안에서 잔혹한 이제 실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타격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끝까지 쭉 계속 게임을 네. 하는 유저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일단 쉽게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숙련 모드로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또 이말년 작가님께서 중간에 숙련 모드로 바꿔서 플레이를 해보셨잖아요. 예, 저는 숙련자니까.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게끔 네. 아무 이렇게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눌러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휘둘러! 네. 이거를 마련해준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덱을 꾸려서 나만의 팀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뭐 애정도 더 생길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관전자 모드에서 봤는데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요. 플레이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네. 좀 지루할 틈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너무 비에 집착을 비무새, 나 비무새. 이게 마구마구에서 앞서 이제 이말년 작가님이 나는 야구를 잘 모른다 라면서 마구마구를 통해서 이 구종과 이 구종을 조합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싱커와 체인지업을 조합을 하고 포크볼과 투심을 조합을 한다. 그거 야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를 통해서 야구를 배우셨어도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자, 두 분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또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뇌피셜 토너먼트로 진행을 해봤는데 과연 2020 KBO 리그 결과가 또 저희가 뽑은 결과랑 비슷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하지만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건 정말 정말 저희가 지극히 뇌피셜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진행을 한 거니까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다양한 의견도 펼치시고 또 게임도 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마구마구라는 재밌는 게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다음번에 제가 침착맨과 대결을 할 때는 꼭 이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오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근데 기자님도 약간 딜을 넣으세요. 왜 그런 거? 그런 거. 트래쉬에는 트래쉬로. 네, 네. 트래쉬는 트래쉬로. 된다. 네. 지금 저희가 했던 게임이 마구마구 2020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마구마구 2020이 곧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 마구마구 전에 막 내가 좀 해봤다. 야구 내가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즌 경기들도 기대하는 만큼 마구마구 2020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또 자신이 원하는 팀에게 그 우승을 꼭 안겨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구마구 2020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